없지 당연히. 성장은 정말 빠르게 빛의 속도로. 가구에서 강철. 보자. 강철 하나 만들까? 만들지 말까? 여기는 좀 공간 좀 남겨놓을까? 으아! 빠르게 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감자 5,000개. 아, 1일에 5%에요. 가자, 빨리빨리 가자. 왼쪽에 보면 자원은 아주 많은데 창고는 진짜 적겠습니다. 와. 좋아, 좋아. 창고가 지금 안 찬 게 많아. 창고에 지금 공간 많이 남았어요. 10개 차져 있는 창고 거의 없어. 자, 또 감자를 심고, 그 다음에 혈기초, 그 다음에는 또 감자. 홉도 만들어서 술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훌륭한 생산 라인입니다. 오, 이거 당구장도 만들어졌네. 스토프를 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봅시다. 스톱! 아, 이거 8개씩 만들어요. 음식을 이제 8개씩 만드는 걸로 바꿔서 한 개로도 충분하게 벗어낼 수 있어요. 파란색 순몸들은 이제 BM족이라고 말렙들입니다. BM족. 제가 어제 방송하러 안 했잖아요. 그 어제 하루 동안 연구해서 만든 놈들이에요. 연구해서 대 좀비 모드 전용 유닛입니다. 원래는 좀비 때려잡으려고 좀비 모드 하려고 만든 유닛들인데 좀비 모드 조달이 좀 늦어지면서 저렇게 되죠. 저분들은 좀비하고 싸우려고 만든 놈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저러고 있네요. 좀비 모드가 좀 난이도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비 모드 대용으로 만들어놨는데 저렇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제 이제 모드 연구나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모임월드에 보면 뭐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뭐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많이 바뀌었을 건데. 나치 친위대보다 더 높은 멤버 해적 상선 뭐 팔 거 있나? 보자. 약, 의일수, 생체광학, 다리, 약 좀 있고. 양 8개. 의료나 만들어야겠다. 옆에 이거 의료시설이나 만들어야겠다. 자, 일단은 여기 한 개, 이렇게 한 개. 총 의료를 두 개를, 의료 그걸 두 개를 만들어야겠다. 봅시다. 세 개밖에 없네. 일단 시간 나면은 저거 채굴도 좀 부탁합니다. BM족은 진짜 월등하게 빠릅니다. 턱 건드리면 캐지는 마술을 볼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의 5배. 다른 사람의 5배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됐네. 약은 무역사단에 쌓여? 아, 그럼 그거 무역상인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야들은 그냥 캘라면 하루종일 걸리는데 BM족은 와서 톡 건드리면 캐져요. 그냥 톡 사기지 그냥. 좀 많이 사기. 자, 일단은 강철문 말고 통나무문 톡톡해서 만들고, 그 다음 가구 강철 병원침대, 병원침대 하나 만들고 60명한테 받고 있어요. 저번에는 그 습격으로 80명 떨어지더만. 아, 이거 진짜 눈물 나던데.
여기 그러니까 공격 기지를 지어놨는데 여기로 강습을 80명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미사일이 아까 얘기 줬잖아요. 미사일 60발 날라가 여기 개판됐다고. 이거 말고 다른 그거에서 다른 맵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이브 파일이 두 개예요. 이거는 지금 방송부터 시작해 방금 큰 거 한 개하고 어제 하루 종일 했던 거. 그러면은 잠깐 어제 하루 종일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패밀리 행성 사령부라고 있죠. 이게 바로 어제 하루 종일 했던 겁니다. 아까 방송 시작 전까지도 했어요. 패밀리 행성 사령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쳤어요. 여기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크게 생각합니다. 맵은 똑같아요. 이 맵하고 똑같은데 엄청 커요. 진짜 엄청 커. 하루 종일 해갖고 플라스틱 구해가 자, 이게 패밀리 행성 사령부입니다. 사람 수가 한 20명 되고요. 어마어마하지요. 이게 바로 패밀리 행성 사령부예요. 넘치지 그냥. 모든 템과 자원이 넘치면서 플라스틱으로 도배를 했으며 플라스틱이 만 개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벽부터 시작해서 난리 납니다. 이게 바로 패밀리 행성 사령부. 제가 어제부터 며칠 전까지 한 거. 아, 습격 그리고 좀 가르쳐 주실래요? 습격. 제가 방송하라고 뭐 얘기했어요? 이거 연구나 했지. 습격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몰려오는 습격. 이건가? 아닌데. 습격은 어떻게 해요? 네 번째 거? 왼쪽에서 네 번째 거? 왼쪽에서 네 번째 거에. 거기에서. 보자, 이거? 이게 35명이야? 예, 있어요. 이거 숫자? 이게 이만큼 몰려온다는 거야? 3,000명? 터질 것 같은데? 3,000명 몰려온다는 거 아니야? 아, 그 정도 같이 내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바로 소환하는 건 이게 소환인가? 이게 소환이에요 이게? 소환은 어떻게? 아, 이 정도 가치나 오는 거야. 아, 그래요? 3,000 온다. 와, 엄청 떨어진다. 자, 이게 떨어지자마자 우리 행성 사령부에서는 자동으로 적들을 인지하고 공격을 개시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여기 이분도 계시죠. 곧 뭔 일이 일어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스피커 소리를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헤드셋을 껴야 돼요. 왜냐면은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귀가 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리 낮추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패밀리 행성 사령부의 방위 미사일이 날아갈 생각입니다. 자, 가자! 지금 몇, 그 뭐냐, 지붕 몇 개 열려있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둘, 둘, 됐다. 마이크, 지지 들린다. 자, 탄약 없음에도 날아가요. 탄약 없음에도 이게 웃긴 게 날아가더라고, 이게. 자, 집어넣고 옵니다. 이분들 오십니다, 이거. 저번에, 버스터 콜로 이거 한 8-3 해볼까? 탄약 없음! 이게, 그러니까, 총 10개가 날아갈 때는 무서워, 그냥. 그래서 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 위치를 여기 옮긴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여기에 다 있었는데 여기에 다 있었는데 온다. 뭐야 이거? What? 이거 뭐야? 너 뭐니? Incoming! 자, BM족 10명입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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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왓더빡! 누굴 쏘는 거야 미친놈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위험한 무기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메딕! 야, 사이드 잡아주게요. 어쨌든 원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무기가 제가 잘 안 쓴다 그랬던 거예요. 위험한 무기라서. 좀 많이 위험한 무기야. 저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저 쓰면은 난리나 그냥. 팀킬이 멋집니다. 그냥 불꽃놀이야, 불꽃놀이. 다 터져요 그냥.
몇 개가 있든지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자, 원래로 구닥다리 베이스로 돌아왔습니다. 야, 진짜 아까에 비하면은 진짜 구닥다리다. 이제 아까에 비하면 정말 구닥다리야. 팀끼리 뭔지 보여줍니다. 지금은 비행족이 3개지만 아까는 그거는 비행족이 10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말 경이로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교도소 게임이요.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안 해갖고 할게 없어요. 제가 해볼 건 다 해봤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로켓 발사기 이거 6발 총 10개 시작 10개를 설치하면 60발이 날아갑니다. 애들 지금 할 거 없나? 그러면은 땅굴이라도 팔까? 땅굴이라도 파야 될 부분인가? 일단 바다 나무바닥으로 일단은 포장하고 우주동맹자치 우주컴퓨터 핵 연구하고 감자, 홉, 혈기초, 목화, 감자 세크로피아 나무 자 아까 그 6발짜리 한 20개 설치하면 120발 날라가네. 신기전이네 그냥 그냥 신기전이네. 멋있겠는데 상대편 그냥 벌집 되겠는데. 이벤트로 이거 적군이나 좀 소환해볼까? 한 번씩 순서대로 한 번씩 소환해볼까? 이벤트로 잠깐잠깐씩 한번 소환해볼게요. 일단 야를 소환해보자. 못 떨어졌다. 아 이런 놈들이 하나씩 오는구나. 오 괜찮은데? 한 마리씩 떨어뜨리자고. 한 75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두 명인가? 왜 여기 떨어지니? 아니 전만호 왜 여기 떨어지는 거야? 야 망치파 가 빨리 없애버려. 아 그래요? 근데 이건 야놈 왜 여기 떨어져? 그렇지 처리했고 떨어지는 것도 랜덤인가? 아니면은 어서오세요 재성진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떨어져서 대기하다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건 랜덤이고 골 때리네. 자 갑시다. 파괴자들이 공격하기 시작한대. 근데 웬만해선 여기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80명 오프하면 저 골 때리잖아. 갑시다. 왜 빨리 안 와? 온다 잡았고 부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벤트는 뭐야? 이건 뭐지? 툴십이라고? 데미지? 이게 뭔가 많은데 레이드 게스트 애드 게스트 이거는 손님인가? 스타트 새로운 동료가 들어오는 건 없나? 한글에는 게스트 게스트는 뭡니까? 아 그거 있어요. 아 나그네로 봅시다.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게스트라고? 애드 게스트? 아무것도 없는데? 메뉴에 거? 이거요? 이거? 폭풍우. 아 이거는 날씨 조정하는 거고 이건 뭐야? 이거요? 보자. 아 이거 여기서 해서 및 여기에 강그 습격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네요. 그래서 습격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는데 맨 밑에 이거요? 아 이게 나그네구나. 나그네가 합류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합류했네요. 야 이걸로 늘릴 수 있네. 뭐 많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 일단 이 정도로 습격이나 가끔 한 번씩 불러야겠어. 습격은 진짜 유용하네. 습격은 괜찮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습격 같은 거 좀 맞게가 몇십 명씩 불러가 싸우자고.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동료가 왔으면 노가다 시작. 자 운반 창고 정리 좀 하자. 와 넘칠라 그런다.
야 넘칠라 그래 넘칠라 그래. 뭔 놈의 베이스가 넘칠라 그래. 자 연구 곡사포 연구. 아 와르그 부르는 거 찾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와르그라 와르그라 와르그 부르는 거. 운반 보자. 연애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집어넣지 아들이. 이 안에 음식을 넣지 말까? 음식은 이 안에 넣지 말고 제작품 여기 놔두고 원자재 저 안에 갖다 넣어. 음식이야. 야 빠르다. 그래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 음식은 이어 놓으면 안 돼. 훨씬 더 빠르네요. 자 창고 정리 끝. 그러면은 창고 안에 갖다 넣는 건 뭐뭐 하면 되지? 완제품? 제작품 이 안에 집어넣고 물건하고 무의우류 여치 말고 신체 부위 여치 말고 시체하고 예술품만 갖다 넣자고. 흔한 간편 도시락 공장의 풍경이네요. 그렇죠 뭐. 간편 도시락을 더 말고도 할락하니까 아 그게 또 말한 귀찮은 게 아니라서. 다솜이 논다. 할 일이 없나 본데. 약을 보자. 아홉 개 더 사야 돼 지금. 약을 아홉 개 더 줘. 약을 사고 자 저거 빨리 들고 와. 저거 들고 오고 이거 짓겠습니다. 가구에서 여기는 이제 죄수용. 죄수용 이제 강철 병원 침대 짓고 로켓 발사기 연구 당구도 치고 빠르네. 좋아 이거는 이제 수감자 전용. 여기서 이제 수술 같은 거 하면은 애들이 좀 빨리 자란다고 그러더라고. 무탈하게 끝난다는 게 많더라고요. 무기 상선 템 맞출 거 있나 좀 볼까? 보자. 아이템이 최후의 날. 이건 일회용이잖아. 산탄총 산탄총 하나 사고 그 도끼 버리고 드릴 놔두고 보병검으로 일단 좀 무장을 좀 할까? 보병검으로 좀 무장을 좀 해놓자고. 자 빨리 들고 와. 제가 죄수형이라고 해 쓰고 인신매매라 말한다. 이제 저기서는 이제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여러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보병검 쓰고 산탄총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 로켓 발사기 연구 레이저 포텀 연구 없는 것보단 낫겠지. 대장장으로 저건 뭐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나? 심심한데 이따가 심심한데 습격이나 한번 불러보자고요. 우리 죄수 있나? 죄수 없지? 뭐야 뭐 떨어진 거야 이거? 다람쥐 가죽 저건 천사 쓸모있는 게 없어. 어서오세요 데크로님. BM종 너 무역선 안 오나? 무역선 레이저 포탑. 자 대전차 포탑 감자도 지금 다 만들어갖고 제재가 없고 BM의 퍼펙트 기지 건설 열심히 기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만 적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아까 이쪽으로 적이 떨어졌는데 좀 난감하더라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 생산 조리대 전차포탑 화재는 뭐 꺼지겠지. 전기로로 일단 전기로 하나 벽돌이 150개 필요하지. 벽돌이 없는데
그 다음에 조각대, 통나무 조각대 두 개. 됐고, 전기로 해서 커다란 화폐에서 금속 추출 들고 와서 강철 만들어 보자. 조그만한 거 계속 작업. 나무로 만들까? 강철, 벽돌, 나무? 그나마 제일 흔한 건 나무지니까 일단 나무로 만들고 수입을 좀 보자고. 자, 이것도 똑같이 나무로. 할 일 없는 사람은 저기 가서 계속 이제 저로 왔다 갔다 거리죠. 대장간 또 하나 지을까? 일단은 대장간. 대장간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 보자, 대장간. 뭐 기본적인 거밖에 없네. 클럽, 창, 총 같은 거는 무조건 사야 되네. 총 같은 거는 그냥 무조건 사야 되네. 필요 없는데. 자, 빨리 다 그 제공해서 만들고. 소형 조각상. 자, 마지막 반물질 추진기. 마지막 연구입니다. 그니까 이 대장간에서 좀 약간 권총 같은 거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조각 시작. 드디어 마지막 연구입니다. 농지도 뭐 그렇게 별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운반, 운반해야 될 거. 이거 운반해서 저 안에 넣어놔. 처리구역 안에 넣어놓고. 대장간에서 권총도 만들 수 있지. 왜 권총 같은 거 파에 뭐 러스트 보면은 막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 러스트 보면은 가관이야. 러스트 보면은 가관이지요. 자, 갑시다. 방송에서 어떻게 카톡을 보낸 거요?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카톡 치는 거 있는 거지, 뭐. 뭐, 그런 거죠, 뭐. 자, 마지막 연구 이제 별로 안 남았고. 이제 출석 체크를 해야겠어. 보면서, 왼쪽에 지금 레이드콜 본문을 저도 켜놨거든요, 어차피. 내가 출석 체크하면 돼. 자, 보자. 일단, 무역선 하나 넣으면은 이제 거래를 좀 하고. 또 습격을 한번 부를까? 습격? 습격을 한번 불러서 놀아볼까? 강철 창고를 이만큼 괜히 여기 지어놨다. 보자, 이 안에 자원은 뭐 넘치고. 컵 125개. 양조장 또 하나 지어야겠네. 양조장. 술 만듭시다. 맥주 양조장 하나 짓고. 자, 나무는 거의 다 준비됐나? 휴식 중. 난 구역을 나눠서 허가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자. 자, 허가 구역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지막 연구 끝.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정해놓은 허가구요. 됐다, 못 나가게. 뭐야 이거? 어디 가는 거 이거? 아, 금속박편. 일단 자동하고, 그 다음에 허가구요. 1번으로 전부 다 배치. 웬만하면은 베이스 안에서 다 해결하죠. 밖에 나갈 필요는 없어. 됐어, 이제 나갈 수 있어. 누가 보내준 듯? 알코올 중독 걸리면 양주당 지어 술을 만들자. 술을 만들어서 알코올 중독을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 안에서 전부 다 일하라고. 밖으로 나가지 마. 왜 굳이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가? 하나 둘, 하나 둘. 베이스 안에 넣고. 아직까지 감자가 91개. 뭐야, 뭐야? 방금 70개로 만든 것 같은데? 69개로만 만드네? 뭐지? 69개로 음식 8개 만드는데? 뭐야, 이거? 그래, 이게 정상이지. 자, 그리고 실내 온실도 만듭시다. 우리가 지금 전력이 넘치기 때문에, 실내 온실도 만듭시다. 자, 실내 온실. 보자, 다섯. 습격인가? 나도 그냥. 11. 이 정도 크기로. 보자. 얼굴 파괴자 해적이네요. 음식 120. 아까는 2000개가 넘어갔었어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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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지금 야가 들어오나? 오, 번개 떨어졌네. 하하. 여기도 번개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스 활성화 중. 자, 전등도 달아나서 제법 환하고. 채광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 1300개 넘어갔습니다. 계속 만들자고. 외지인이나 좀비가 본부로 온 순간 본부의 모든 무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좀비 모드는 아직 안 깔았어요. 좀비 모드는 나중에. 수작이다. 와, 수작이네. 예술 야들 빼고, 로얄 멤버 빼고는 예술 다 심하거냐. 아, 그리고 지금 모드를 넣어놨는데 이 모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템에 이제 부가 같은 이제 마법 무기, 그 모드를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잘 맞춰짐 같은 걸 하면은, 그런 무기를 얻게 되면은 뭐 20% 잘 맞는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한번 봤어. 적들이 그걸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 적들 무기를 뺏어서 만들어 먹어야죠. 일단은 채광 야들만 채광해도 뭐 다 해먹으니까. 자, BM 좋은 가서 채광 시작. 인간 불도저. 언제 봐도 인간 불도저. 옥수로 빨라. 혼자서 한 10인분은 다 해먹는 거다. 이건 뭐야? 강철벽? 굉장히 빠릅니다. 왜가? 됐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수경 재배기가 들어올 거예요. 콘크리트 바다. 이 안에 이제 수경 재배기 들어갑니다. 뭐야? 화산겨울? 화산겨울은 뭐야? 하늘에 뒤덮은 화산재가 지표면의 빛을 크게 줄입니다. 날씨는 추워지면 식물은 더 천천히 자란다고? 화산겨울이라네? 뭐야 저거? 화산겨울이라는 것도 처음이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보자, 크기를 이 정도니까. 야, 도대체 얼마를 더 파야 되지? 제법 파야 될 것 같은데. 자, 됐고. 전력, 전력을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다가 수경 재배기를 찌를 겁니다. 생산. 보자, 수경 재배기. 하나, 둘, 셋,
네. 네 개? 좀 그런데. 실내, 그니까. 처리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네. 보물 차 안에 샷건 들고 쏘면, 무기상 써놨어요. 무기 뭐 쓸만한 거 있겠나? 사결레이 빨리 오는 상대방이 안 맞아요. 그래요. 수경은 이제 베이스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실내에서 이제 뭐라 해야지? 온실? 뭐 비슷한 거요. 이국제품. 팔자. 경상 팔자. 오야 160원 나쁘지 않네요. 티셔츠 악마가닥 티셔츠 악마가닥을 만들어갖고 티셔츠를 팔까? 음식 1300개 이 처리구역을 다른데 만들어놔야겠다. 너무 멀다. 베이스 안에 처리구역을 놔둬야겠네. 원래 전설은 동굴벽을 통해 건설 못하는게 아일러니. 그러게요. 왜 이게 안될까? 폭염, 파산겨울 됐고 안에 이제 다른 걸 키우자고. 자원 있을 때마다 이걸 늘릴게요. 이건 얼마 안 하니까. 뭐야 이거? 폭염이야? 비 오는데 폭염이네. 자, 바다. 콘크리트 바다로 교체. 보자, 실내 17도니까 이 안에 충분한 작물을 키울 수 있겠네. 실내에서 감자를 키웁시다. 야, 바쁘다. 굉장히 바쁘네. 옮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지금 필요한 게 통나무하고 철을 더 사야 돼. 이따가 오면은 음식 팔고 통나무하고 철 팔게요. 통나무하고 철 사고 음식 팔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감자입니다. 감자. 반죽도 만들어볼까? 다음날도 감자 가끔 가다가 적들 쳐들어오면 인육고기 화물락하기 용설란? 필요없어. 감자 저거 누가 하나 들고 와야 되겠네. 나를 데리고 오자. 자, 들고 오고. 심심한데 적인 하나 부르자고. 10 해볼까? 경착지? 아, 이거 따로 부를 수 있구나. 아, 이건 설정에서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냥 여디만 떨어지지 마라. 여 떨어졌다. 부족민하고 하나 적대로 만들어서 부족민을 사냥을 해야겠다. 이제 적을 소환할 수도 있어요. 심심하면 가끔 한번 소환합니다. 일단은 엘크의 미노카 애들 적대 관계로 만들고 야들을 불러야겠다. 좀 많이 엘크의 미노카
숫자는 한 10, 100 정도. 스타트 어택. 야, 그래도 몇 명 안 되네. 한 3000을 해줘야 되나? 그래도 몇 명이 안 되네. 부족함 높아지면 지원군으로 부를 수 있어요. 자를 지원군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한 250 스타트 어택. 250 몇 명이지? 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걸 좀 자주 이용해야겠어. 250, 250이니까 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 정도 나오네요. 베이스를 계속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어. 그리고 지금 화산재가 날려갖고 좀 어두컴컴하네요. 우리 베이스의 화력 시험을 해봐야겠어. 아, 그만, 이거 안 되는데. 병충해라니. 일단 하나 제거했고, 다음. 화물락하기, 무시. 멀어. 필요, 뭐야, 이거? 합성 탈해? 뭐, 합성 탈해가 막 날아오네. 자, 배 수리하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인질. 하나 잡았고. 자주 이용해야겠어. 자, 가서 인육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자, 들고 와. 이런 식으로 동료를 모으면 되겠다. 러디에서, 레이디에서. 하나, 둘. 네, 거기서. 지금 자동 벙어리 걸린 것 같은데? 저분 말 없으신 거 보니까. 신한 부족 있으면, 지원 오지요. 장기 꺼내자고. 안 돼. 좀 이따가, 장기는, 왜 벌써 장기를 꺼내요? 좀 이따가. 친한 부족에다 그걸 한번 해보라고? 아, 지원군 가능해요. 언덕 속의 휴게소, 8200포인트. 아군. 와, 미친. 뭐든지 씹어먹을 수 있다. 야, 이런 거 적으로 오면은, 이건 무서운데? 세상에. 지원군도 엄청 부를 수 있네. 지원군 부를 수 있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몰랐어. 세상에, 이건 뭐냐. 야, 이거 한번 싸워볼까? 이거 하나 하고 적들 한 3천 불러놓고 둘이 싸우지 않나 그러면? 둘이 안 싸우겠나? 와, 패싸움이다. 패싸움, 민족의 패싸움이다. 한 놈은 창하고 궁 들었고, 야들은 총 들었어요. 온다. 본격 패싸움. 반대쪽이라서 근데 좀 그렇긴 하다. 와, 진짜 많다, 근데. 뭐, 무기는 뭐 별거 없어, 뭐 괜찮은데. 야, 저 인육 사업도 괜찮겠는데? 가자! 야, 뭔가 서던 어택 보는 것 같다. 전투 부금이라도 좀 깔아줘야 되는데, 이런 건. 쭉 퍼져서 가네요. 적들도 공격 들어온다. 자, 위에 아들 공격 들어오고요. 자, 옵니다. 한번 보죠. 이 앞에 난장판 될 것 같은데, 야? 온다. 아, 근데 지원군이 좀 늦어. 아무래도 지원군이 좀 늦어. 뭔가 갑자기 월 오브 십잼. 본격 청일 전쟁.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와, 사람 봐. 자, 지원군 들어오고요. 뚫어버서! 졌다. 도망간다. 야,
수준이 틀린데? 아까하고 수준이 틀려. 다 터졌어. 야, 포탑이 포탑은 다 처리하네. 오, 뭐야? 오, 아이템. 아이템, 그 희귀 아이템 떴다. 이거, 이거, 이거. 시장 가치 더 올려주고, 명중류한테 더 올려주는 희귀 아이템 떴네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일단 포획. 일단 포획 한 마리. 희귀 아이템 득템. 이것도 포획. 희귀 아이템 떴네요. SPR. 야, 좋은 패싸움인데? BM족. 살아있는 아들 없나? 살아있는 아들 데리고 가. 야, 제법 많이 살았다. 야, 이것도 레어인데? 이것 때문에 뚫린 건가? 와, 뭐야, 이거? 레어 무기. 저는 레어 무기 모드를 깔았거든요, 지금. 재밌는 거 많네요. 나중에 이거 한 번씩 패싸움 하자고. 심심할 때 한 번씩 하자고. 네, 이거 해보니까 베이스가 너무 쉽게 뚫려. 세상에. 적들의 단체 강습이 있었었어요. 단체로 한번 쳐들어왔었습니다. 한 30명에서 쳐들어왔었어요. 준비될 때마다 한 번씩 질러주자. 자, 약 주고 일단은 꼬시자고. 자, 약 주고 하나씩 하나씩 메로 됐네. 질병감염 자들이겠지? 보자, 열사병 초기 현재 실내가 33도네. 좀 덥네요. 조작, 뭐야, 다리 없어? 아, 다리 왼팔, 왼팔 오른팔이 찢겨졌고 왼쪽 다리가 날라갔구나. 야, 빨리 수리해. 이거 수리하는데 이거 하루종일 걸리겠네. 베이스가 찢겼어요. 공격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걸 이 두 겹으로 해야겠다. 보니까 이거를 한 두 겹으로 해놔야겠어. 야들 여기도 막 파고 들어오거든요. 두 겹을 해야겠어요. 야들이 여기 판 거야 지금 방금. 야, 사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해놓고 두 개 해놓고 두 겹으로 쌓아야겠어. 방금 이걸로 큰 걸 많이 깨달았다. 아직까지 여긴 무적이 아니야. 2차 방어선이 필요해. 보안 보안기지가 찍혔어. 오, 이제 여우도 생산되네. 왠지 나무가 많더라. 자, 간소들 이제 야들 좀 뽑고. 박격포를 한 3개씩 그럴까? 아, 그래, 미사일포 같은 것도 실험해볼 수 있겠네. 야, 훨씬 더 재밌어져서. 그리고 이거 희귀템. 희귀템 옵션 붙은 거. 희귀템. 희귀템도 이제 들고 와서 이제 만들어 놓. 막 이거 이제 저걸 팔 겁니다. 저게 비싸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저게 많이 비싸네. 미니건 아니면은 중기관총. 그 두 개만 얹어 놓으면은 저 방어선은 어지간해서는 안 뚫릴 거예요. 와, 엄청나다, 엄청나 진짜. 근데 팔 건 많다. 팔 건 진짜 많아졌어. 저 롤 때 로켓으로 가격 보면은 꿀잼일걸요 아마. 꿀잼 아니겠어요? 리몰드 군월드잼 돌 군대 양병 양성소. 일단은 강철을 조금 더 구해서 키워 놓읍시다. 무기 같은 것도 들고 와갖고 저 얹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진짜 저 무기가 뭐가 된다고 베이스가 찢어졌어. 베이스가 찢어졌어. 대규모 강습 한번 받았는데
자, 이걸로 이제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아 맞다 그거 있던데 메카트로닉스 있던데 메카 이거 적 메카 유닛도 소환할 수 있던데 정착지하고 메카로이드 군락도 부를 수 있어 잠시만 이거 부르면은 난리 날 텐데 이거 저 메카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정착지 심각할 것 같은데 메카 수십 마리 하면 미니건 다섯 마리 때문에 피똥 싸지 않을까? 정착신 없고 하나씩 한번 해봐야 상인자치고 뭐야? 상인자치고 아 첩자 찾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재밌네 일단은 엘크 연락합시다 미안하다 가면서 사과를 좀 하고 중간중간에는 상인들을 불러야겠다 적군 상인들로 상인들 베이스가 와 참 찢어진다 찢어져 말도 안 된다 아니면은 사람 좀 더 부를까요? 사람 좀 더 불러서 빨리 무장할까? 농지 개혁을 한번 해야 되나? 거대하게 계획서 의복도 제작할 수 있어요 악마 가락이라고 그걸로 이제 만들면은 좀 비싸게 팔립니다 화물선 같은 것도 오는 거 없나? 일단은 자들 레어 무기 레어 무기 좀 장착하고 술! 술 갖다 넣어 이제는 베이스에서 이제 술도 만들고 있네요 이거 하나 캘 때마다 2000씩 되네 좋아요 그리고 채광 나그네 합류 몇 번 해갖고 베이스 좀 크게 만들게요 나그네 합류를 몇 번 더 해서 베이스를 좀 크게 만들어야겠다 두 마리만 더 불러야겠다 자 그리고 이거는 랜덤이니까 시간마다 한 번씩 뽑아야겠다 자 조리 됐나? 예술은 없어되고 한놈 청소 못하네 제한 제한 다 풀고 다음 허가 구역일에서 일하게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시점이죠 아니 좀 많이 부를까? 사람을 너무 확 불러버려? 아니야 그럼 재미가 반감되는데 부를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명 부를까요? BM족은 더 못 불러요 안타깝지만 BM족은 더 못 부릅니다 16명 콜? 총 32명의 삶 일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은 신명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들을 아주 그냥 신명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6명 갑니다 16명 각이다 일단은 투표할 필요도 지금 채팅창이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 총 32명 플레이 갑니다 야 진짜 많다 베이스가 사람이 넘칠 수도 있어 진짜 침대는 근데 그만큼 되나? 잠시만 나 침대 안 된다 싶은데 침대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22개밖에 안 돼 야 침대 없어 미친 야 침대 확장부터 해야 돼 잠시만요 동의잼 나그네 합류 엄청 했는데 이건 아 잠만 쓰레기가 좀 걸렸다 몇 개 좀 쓸모없는 것들이 좀 걸렸거든요 천하에 쓸데없는 거
좀 쓰잘데기 없는 유닛이 좀 걸리긴 했는데 그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재배 못하고 막 그냥 공격만 할 수 있는 거 좀 이제 진짜 제일 쓸데없는 거 그거 한 마리 걸렸거든요. 채용 시켜 다시 뽑을까? 간수 제거 필요 없으니 대규모 전쟁을 준비해야겠어. 아, 집안일만 시킬까요? 그럴까요? 역시 BM족은 혼자서 사야먹는다니까. 야 위험봐. 아, 이게 이런게 바로 차세대 리더라는거야. 혼자서 다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훨씬 더 빨리빨리 돌아가네요. 혼자서 다 해먹잖아. 어? 저런 BM족 같은 놈들이 돼야지. 근데 무기 진짜 많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무기 진짜 없어. 야 느려 터졌어 야들 봐. 이래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자 BM족의 위험을 보라고. 끝내주잖아. 자 이제 폭남으로 베이스를 강화할 시간입니다. 베이스 강화하고 천주가리로 밑에 바닥 깔자. 바닥을 파란색으로 깔고 그다음 전력 전선 이어서 조명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띄워야지. 하나 둘 셋 넷 여기 빨리 하자 빨리. 베이스를 제대로 늘렸고요. 총 3차 방어선 부족인을 총싸움 총싸움을 만들어야지. 요새 지을까요? 요새 각이야 요새. 밖에도 농사를 지을까? 아 지금 동물 관란을 막을 수가 없는데? 아 거북이네. 괜찮아 거북이는. 아, 거북이 무시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개 32개 딱 되네. 다 부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2마리 셋. 야 이거 좀비 모드도 깔아 되겠다. 이제 좀비 모드 깔아가지고 좀비 모드에서 막 뭐냐 생존기 찍어도 되겠는데. 자 마지막 2마리 제발 좀 옵션 좀 좋은 놈들 좀 걸려라. 보자 옵션 또 짤데기. 오 뭐야 이거. 오 야는 금색이네. 야 금색 처음 걸려봐. 옵션이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걸려야지. 쓰잘데기 없는 건 없는 것만큼 못해. 됐고 잠들 다 시킵시다. 현재 베이스에 사람 32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대대적인 총싸움 한번 있겠습니다. 총싸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어! 요새 만든 다음에 총싸움 합시다. 야 사람 봐 진짜 많다. 현재 매일 사람에 32명. 야 활로 막 막아야 되나? 적들 오면은. 자 빨리 움직여. 아 맞다 이것도 없애야지. 어? 식탁이요? 맞네 식탁 부족하겠네요. 근데 식탁은 먹고 빠지고 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아 이거한테 한대 맞았어. 이거 왜 안 쐈냐? 잠시만 그렇지 빨리 무너진 베이스부터 복구해야겠다. 무너진 베이스부터 복구할게요. 앞쪽에는 이거 다 하는데 몇 개나 되지? 130몇개 200몇개고 철문 이중문으로 만듭니다. 이중문으로 이렇게. 자 치료할거 치료하고 우리가 지금 음식은 안 부족하겠지? 설마 음식이 부족하겠어?
야, 음식 부족하면 심각한 거야, 이제. 자, 생산 지역을 더 크게. 자, 음식도 재배하고. 어, 사람이 많으니까 확실히 속도가 나네. 무덤에 걸려서 벽 하나 설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우! 없애버렸? 무덤을 뽑아버렸? 아, 무덤을 뽑아가. 이건 뭐야, 시체 이거. 다른데 묻어, 다른데. 기타. 무덤. 무덤을, 여기 진짜. 여기를 한 10개 정도 무덤 지어 놓고. 다 썩어 나가네. 제한. 현재 제한 없음. 비상시에는 이제 전부 다 밖 안으로 보내버리자고. 비상시에만. 오빠, 비상시 빼고는 어, 전부 다 저 안으로. 움직여? 야, 사람이 32명이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네. 화물막 가기. 주 오고. 그냥, 사람이 만약 한번 가, 들고 와도 돼. 강철, 주 오고. BMT 와르그 습격! 와르그 습격 찾았어요. 그럼 이제 슬슬 와르그 습격 방어전 들어가볼까? 사람들을 쫙 배치해갖고. 일단은 무기. 무기부터 일단 다 세팅하고. 와르그 습격 뭡니까? 잠시만요. 일단은. 야들 일단 무기부터 맞추고. 활 들고, 야, 와르그 잡아야겠는데, 우리? 웬만하면 전부 다 원거인 무기로. 야들 막 템 들고 왔네? 망치, 망치는 이상한 거, 이거. 곡괭이. 그 다음, 장궁. 투청다발, 패스, 망치, 궁 들고, 활 들고. 이제 화살 더 남은 거 없나? 투청다발? 없어, 이제. 어디요? 추천사항, 좁은 입구, 많은 포탑, 두꺼운 벽. 브리지 났기 때문에 무장 경비가 죄수 뺑뺑이 놓고 죽일 생각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슬슬, 다시 이제 그 모양이 나고 있네요. 빨간 단체로 주워오고 또 템. 싸움꾼이 원거리 병기라고? 보병 강철 보병검 덜고. 이벤트에서 그거요? 잠시만요. 이벤트에서 M자로 시작하는 거? 이거? 아, 이게 와르그 식격이에요. 맞네. 근데, 오우, 잠시만. 네 마리네? 몇 마리 안 오네요? 몇 마리 안 오네? 자, 전부 다 1번 구역으로 교체. 저거 대규모에서 막아도 괜찮겠다. 날이 높으면 배수로 나와요. 아, 그래요? 알람 켜고 전투 준비. 원거리 무기인가? 야, 검이잖아. 야, 총. 망치. 야, 망치 뭐냐? 곡괭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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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그래, 그나마 활이 낫다. 넌 뭐야? 투창. 자, 대기하고. 자, 권총. 야, 이건 뭔 쓸모없는 게 너무 많아. 망치야, 망치. 자, 막아봐. 하나 잡았고. 이거 공성전 버려도 되겠다. 어,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공선전 버려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어, 단체로 모여서. 아, 도전하니까 12마리 와요. 재밌겠네. 그러니까 단체로 공선전 같은 거 버리면은, 야, 꿀잼이겠는데. 어, 사, 성처럼 지어놓고 어, 막 패싸움 하면 억수로 재밌겠는데. 어, 공선전. 자, 와르그 들고 와서 일단은 음식으로 만들어. 어, 음식이 1500개면 부족해야지. 우리가 지금 먹고 노는 게 있는데 부족하지. 인육으로 음식 만들까? 그럼 뭐 난리 날라나? 뭐야, 싸움꾼이 원거리 장비를 꼈다고? 자, 들고 가서 어디서? 아, 여기 있다. 어, 도끼를 착용하고. 독일처럼 이중전선이